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특별 효력권 있죠? 특별 효력권 보면 여기요 대리권이 있죠. 우리 지금 대리권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야 돼요.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냐면 조건하고 기한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봐봐요. 여기 조건 기한이죠. 조건 기한은 효력에 관한 것이지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죠? 법률행위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래서 이것을 임의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요. 조건이나 기한은 말로 해야 돼요. 둘이 말로 서정하는 것을 조건 기한이라고 해요. 말로 하는 것. 무슨 알겠죠? 그럼 뭐로 하는가 하면 돼요? 법의 정의가 있어요. 유언은 언제 효력이 있죠? 유언자가 사망해야지 유언의 효력이 있어요. 그것은 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요. 그것은 말로 정해야 돼. 말로. 의사표시로. 그 다음에 반드시 법률행위가 돼야 돼. 그럼 이런 뭐를 한대요?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불법 조건 할 때. 그럼 불법이란 말이 우리 민법총칙에서 불법은 뭐가 불법이라고 그랬죠? 민법총칙에서 불법은 뭘 불법이라고 그래요? 뭐 오늘은요. 갑자기 민법을 하니까요. 얘기할게요. 103조 위반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여기는요, 법률행위지, 불법행위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불법 조건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말만 뒤에가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 다음에, 여기는 법률행위 뭐라고? 효력이라고 했죠? 효력? 효력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성립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성립. 성립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효력. 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럼요. 한번 볼까요? 조건. 그럼 조건은 뭐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조건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예요. 효력이에요. 효력. 효력이에요. 효력의 발생. 발생이죠. 그다음에 소멸이에요. 발생을 뭐라고 한다?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소멸을요.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발생이나 발생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내, 장내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이것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잘 봐요, 여기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의사표시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요. 법의 정의였다. 아까 말했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 법정 조건이죠?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두 번째요, 불법. 불법은 뭐가 불법이다? 103조 위반. 불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 민법의 조건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민법상의 조건이 아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뭐죠? 효력이죠? 효력이니까 성립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답을 찾아도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 알았죠? 그럼 거의 대부분요. 효력을 성립으로 바꿨을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나 기한은 특별 효력 요건에 속하는 거지 성립 요건에 속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요, 발생이죠? 정지 조건, 소멸되는 것을 해제 조건이 나오고, 언제요? 장래. 장래 발생, 장래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은요, 과거에 이미, 여러분, 작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너 이번에 시험에 합격한다면,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작년에 합격했잖아요? 과거는 안 돼요. 너 내 다음 32회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렇게 해야죠. 32회 시험에 합격한다면, 아직 시험 쳤어, 안 쳤어? 안 쳤죠. 그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 다음에요, 불확실해야 돼. 불확실해야 되지, 이것을요,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요,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불능? 이것은 민법의 조건이다, 불능. 성취할 수 없으면 안 돼. 불확실해야 돼. 긴가민가 해야 돼. 여기 장례죠, 장례? 장례니까요, 이미 성취한 거, 이미 성취했다? 이것을 기성조건이라고 그래요. 기성조건.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작년에 성취한, 작년에 합격한 거 있죠? 그것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좀 뭐죠? 성취해야 돼. 이건 불확실해야 돼. 불확실. 이게 바로 차이가 뭐냐? 기한하고 차이 있어요. 기한. 기한은요, 확실해야 돼. 확실. 확실. 알겠죠? 여러분,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 그러니까, 기한도 똑같아. 기한은 봐봐.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기한에서 발생을 말한다. 시기라고 해. 소멸을 종기라고 그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요, 조건하고 기한은 딱 한 끗 차이야.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그럼 이걸 확실하고 불확실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보는 거예요. 내일 눈이 온다면, 올해 지금 우리나라 첫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요? 그러면 첫눈이 내리면, 개가 죽으면, 갑이 죽으면, 다음에 비가 내리면, 갑이 공주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런 말들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확실한 거 아닌가. 크리스마스 날. 야, 우리 한번 만날래? 우리 크리스마스 한번 만날래? 이렇게. 어? 자, 그럼 봐봐요. 내일 눈. 지금요, 날씨가 곧 눈이 올 것 같기는 하죠. 내일 눈 와요, 안 와요? 내일 눈 와, 안 와? 안 와? 내일 눈 안 와요? 그건 모르죠. 내일 눈 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면 그건 불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 이것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모르잖아요. 여기 봐봐. 첫눈 내리 안 내려, 우리나라 첫눈? 사우디에서 첫눈 내린 날 만나자. 그럼 난 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나는 널 정말 지지도 싫어한다, 이 말이잖아요. 왜? 사우디가요, 한 6, 7년 전에요, 50년 만에, 사우디에요, 거기에요, 눈이 한번 내렸어. 50년 만에. 그러니까요, 너 나하고 만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50년 기다려야 돼요. 무슨지 알겠죠? 싫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계절이 있죠, 지금. 어? 올해는 어떻게 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여름이요, 얼렁뚱땅 쓱 넘어갔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첫눈이 반드시 와, 하나. 안 와? 오죠. 언제 와? 근데 내가 말하는 언제 온다가 아니고 첫눈은 내려 안 내려? 내리죠? 그럼 확실하죠? 언제 내려? 모르죠. 그래서 불확정이죠. 날짜는 안 정해졌어. 날짜는. 그런데 반드시 눈은 내려. 그걸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기한이다. 그러니까 기한은 확실하면 무조건 기한이에요. 여기 개 죽어 안 죽어? 언제 죽어? 왜 몰라요? 개가 죽은 것은? 어? 개 죽죠? 개는 반드시 죽어. 생명체는 다 죽어요. 확실이죠. 확실하니까 이건 기한이에요. 언제 죽는다? 초복 아니면 중복 아니면 말복 날 죽죠. 알겠죠? 그런데 언제 죽을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불확정. 날짜가 언제인지 정해지진 않았어요. 알겠죠? 갑은 죽어 안 죽어? 갑. 사람 죽죠? 확실하네요. 죽는 건. 죽으면 그랬으니까. 죽는 건 확실하네요. 알겠죠? 확실. 그러니까 기한이에요. 언제 죽어? 그래서 불확정이에요. 자, 다음에 비가 내리면, 다음에. 영동경과 봐요. 알겠죠? 다음에 비가 내리면, 비 내리 안 내려? 언제? 다음에 비 오는 날 만나자. 다음에 비 오는 날. 내일 비 오는 날? 그럼 아니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다음에 반드시 비가 와, 하나? 오죠,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 비가 안 온 해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비가 오죠. 비가 오는 건 확실한데 언제 올지는 몰라.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라고. 갑이 합격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 시험 치면요, 합격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알아 몰라. 그것은요,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알죠? 그건 불확실. 시험에 합격한다면 불확실. 이것은요, 우선 조건. 크리스마스 돌아와 안 돌아와? 야, 우리 크리스마스 날 만나자.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 아, 그러면 기한이네? 그러면 기한이 확실하네? 언제 돌아와? 그러면 날짜 정해져서 안 되겠어. 그래서 확정이라고. 확정 기한이라고. 확정. 생일날, 결혼 기념일날. 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만났는데 며칠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다 뭐죠? 다 기한이죠, 기한. 이해됐나요? 이것을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뭔가 확실하고 뭔가 불확실한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참 애매하죠, 사실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답이 엉뚱하게 막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답이요, 산으로 갈 수 있어. 오, 날씨 어제 보니까 비 올 확률이 90%였는데 아무리 90%라도 반드시 비가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정이죠. 그래서 불확실하면 뭐가 된다? 조건.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해야 뭐다? 기한이죠. 아시겠죠? 내일 비가 온다, 내일 눈이 온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불확실. 다음에 눈이 온다, 다음에 비가 온다? 당연히 오죠. 알겠죠?
야, 개, 기구하는 날 한번 보자. 기구하는 날. 언젠가 기구하겠죠. 알았죠? 그럼 기한이죠. 언제 기구한다? 몰라. 낮잔 안 정해져서. 그걸 불확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하고 기한이란 말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은. 아, 이런 것을 조건이라고 하고, 아, 이런 것을 기한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한에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기한에는 두 가지. 하나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요. 봐요. 자, 지금 우리 지금 몇월 달이죠? 11월이요? 12월이요? 지금? 아, 11월이야? 자, 11월이요? 오늘 며칠이요? 근데 죄송한데? 아, 오케이. 지금 11월 25, 20. 아, 5일이요? 자, 11월 25일이에요. 그럼 봐봐요. 11월 달 강의는, 11월 달 강의는 우리가 11월 9일부터 했거든요. 11월 9일부터 시작한다. 시기. 맞아, 틀려? 시기. 맞냐고 틀리냐고. 지금 현재, 오늘이 현재죠, 현재인데요. 11월 달 강의는 시작된 건 시기고, 끝난 건 종기잖아요. 11월 달 강의는 11월 9일부터 시작한다. OX. 자, 그 다음에, 11월 달 강의는 11월 30날 끝난다. OX. 종기. 맞아, 틀려? 응? 종기를 단 말로 만기라 간다. 맞아, 틀려? 이만기. 만기라 간다. 맞아, 틀려? 어?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는 뭐냐면 시기나 종기고 조건하고 기한은 장래야, 장래. 내가 얘기했죠. 과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겠죠. 어느 지금 현재죠, 현재. 11월 9일은 과거의 현재예요. 과거죠. 그래서 이건 시기가 될 수가 없어. 알겠죠? 응? 그러면 5월 1일은 시기가 될 수 있어, 없어? 5월 1일은? 5월 1일은 시기가 될 수? 내가 지금 말했죠. 오늘 며칠이라고. 11월 25일이라고. 5월 1일은 과거라고. 그러니까 시기가 될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1월 28일부터 시작한다. 11월 28일부터. 야, 너 그 일 언제 할 거니? 어, 나 11월 28일부터 할 거야. 11월 28일부터. 시기다, 종기다? 왜 시기다? 그렇죠. 장래니까. 어? 오늘이 25일이잖아요. 28일부터 한다며. 28일은 장례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다, 종기다? 시기죠, 시기. 자, 11월 30일 날 강의 끝난대. 11월 달 강의가. 11월 30일 날 끝난대. 시기다, 종기다? 어? 끝난대, 끝나. 끝내니까 종기죠. 종쳤다. 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종쳤네. 어, 종친 거잖아요. 이것은 만기다. 맞아, 틀려? 만기다, 맞아, 틀려? 틀리다, 이 말이죠. 어? 만기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웠을 때를 얘기, 가득 채웠을 때. 그래서 만기는 뭐하고 똑같냐? 시기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 만기예요. 종기하고 만기는 다른 말이에요. 이러냐, 우리가 뭘 가지고 생각을 하냐? 우리가 이제 문방구 어음 같은 걸 일반적으로 하는 어음을 얘기해요. 이 문방구 어음 같은 경우는 3개월 만기 어음으로 끊어주거든요. 3개월 만기. 그 말은 뭐죠? 오늘부터 몇 개월 있다가 3개월을 가득 채워서 오면은 그때 어음금을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3개월 가득 채워서 와. 그럼 그때 준대. 그때 줘. 끝나면 종기. 어? 만기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있잖아요. 알면 안다고 좀 얼굴의 표정을요, 좀 바꿔보든지, 이러면 모세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가 봐요. 얼굴 표정이 그대로 있는 거 봤어요. 알겠죠? 어? 그래서 뭐를 아는지 모르는지 무슨 얼굴로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마스크를 3분의 1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알 수가 있어야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이렇게. 먼저 이게 시기하고 종기하고. 여러분, 여기서 문제. 12월 달 강의는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 OX. 시기다, 종기다? 12월 달 강의.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기, 종기. 오늘 지금 며칠이야? 12월 1일은 과거의 현재 미래예요. 그러니까 장례 아니에요. 아, 그때부터 시작한다며. 그러니까 시기죠. 이해 되셨나요? 어? 항상 우리가요, 기한은 조건하고 기한은 언제다?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미래. 장래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장래 끝난다, 종기. 장래 시작한다,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뭐라 한다? 생긴다. 종기를 뭐라 한다? 잃는다. 소멸한다. 이렇게. 자, 됐죠, 지금?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요, 잠깐 이제 이해하면 돼. 이 말장난이니까요,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조건하고 기한은요,
강의를 들을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기출 문제는 너무 간단해 또. 그래서 항상 고민이에요. 이 조건을 강의를 똑바로 하려면 한 시간 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듣고 나면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면 너무나 쉽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요 딜레마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있긴 있는데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쉬운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우리 이제 조건에서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이 두 가지를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나. 이것만 이해하면은 조건의 반전을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생각을 해. 조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언제? 장래다. 오늘을 기준으로 뭐다? 오늘을 기준으로 장래. 발생이냐 소멸이냐? 장래. 오늘을 기준으로. 항상 그래서 시기와 조건하고 기한 항상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래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럼 볼까요 여기요? 오늘이 며칠이라고? 11월 25일이라고? 5일. 자요 오늘이요? 오늘에서 여기서 12월 30날 조건이 성취한다. 여기 12월 30날 조건이 성취한다. 잘 봐. 조건이 성취하면은 항상 여러분요 성립이라고 해야 돼. 조건하기 위한 효력이라고 해야 돼. 여러분요 물론 잘 알아요. 알겠죠? 처음 오셔가지고요. 지금 현재는요 올림픽 정신으로 앉아 계신 것을 알아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알겠죠? 그런데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는 올림픽 정신인데 마음은 월드컵 정신으로 와야죠. 적어도 4강 안에 들이 합격해요. 알겠죠? 학원에서 적어도요 내가요 등수가 반 정도는 돼야 돼요. 물론 60%까지 들어도 합격을 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려면 모의고사 딱 봤을 때 반은 돼야 돼요. 물론 60%가 돼도 합격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60%는 뭐예요? 딱점 아니면 하나가 부족하든 하나만 남든 시험 치고 나서요 불안해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들 알겠죠? 그러니까 안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강은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봐. 여기 성취한다는 말은 성립이에요? 효력이에요? 효력이죠.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법률행위 효력. 우리가 너무 저기 보지 마. 여기 봐. 아, 성립이다. 효력이다. 효력이잖아요. 효력. 여기도 효력이잖아. 조건하고 기하는 효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뭐요? 발생이죠. 여기는 뭐요? 소멸이죠. 이렇게.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오늘 현재, 오늘 현재죠? 현재?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건 뭐죠? 이건 장래죠? 장래? 눈인성 봐봐요. 장래 발생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는 효력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현재는 효력이? 효력이 현재 효력이 없죠. 그래서 이걸 만다. 조건이란 건 뭐라고? 조건이란 건 뭐라고? 조건은 뭐라고? 효력이라고. 조건은 효력이라고. 그러니까요, 효력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다고? 있어, 없어? 그래서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알겠죠? 지금 현재는 정지가 되어 있는데,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이제 밑바닥까지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러면 뭐라 하죠? 친구들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뭐라 그래? 야, 이제 너는 이제 위로 올라갈 일밖에 없어. 좋겠다. 이런 말 하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지금 당장 올라가야지.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죠.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밖에 없어? 생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가 돼 있어? 효력이? 조건이란 말은 효력이에요. 효력이 뭐가 돼 있어? 정지야. 현재는. 그러니까 장래는 뭐 한다? 발생하죠. 그래서 발생을 말한다? 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장래 소멸이죠. 소멸은 마이너스죠. 소멸은 장래 없어진다. 그럼 지금 현재는 있어 없어? 현재는 아 있어야지 없어지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 태어나지 않았는데 야 걔 죽었대. 언제 태어났는데? 글쎄 아직 안 태어났나 봐. 말이 앞뒤로 안 맞다고 했잖아요. 죽으려면 뭐가 돼야 돼? 지금 현재? 뭔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소멸하려면 지금 현재는 조건은 효력이죠. 효력이 있어야 나중에 없어지죠. 알겠죠? 그래서요, 이것을 해제한다고 해요, 해제. 해제는요, 현재 유효인 것을 나중에 없애는 것을 해제한다고 해요. 그걸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죠, 계약을 해제. 계약은 2월 1일 날 체결했는데 5월 1일 날 해제한다 이 말이죠. 해제한다는 것은 없애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지조건, 해지조건, 말을 이해해야 돼. 항상 조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언제? 장래 발생이냐, 장래 소멸이냐, 이 말이죠. 자, 볼까요? 재밌는 말이에요. 자, 봐. 별것도 아니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봐봐. 그림을 봐. 그림 공부니까. 이거 만약에 모르면요, 내일 아침에 다 아침 9시에 노란 차 타고 한번 갔다 와야 돼. 자, 정지조건이죠? 지금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그럼 조건이 성취했다는 게 지금 안 했다는 게야? 안 했죠? 성취 한번 발생하죠? 그럼 조건이 성취 안 해서 그러면 어떡할 거야? 성취 안 해서 그러면 어떡할 거야? 유효다 무효다? 아니, 어려운 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성취하면 발생한다며. 성취 안 했어. 발생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무효지 뭐예요. 응? 됐죠? 자, 여기는 성취하면은 소멸한다며. 어? 소멸. 그러면 성취 안 했어. 성취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해지권은 성취 안 했어. 그러면 유효다 이 말이죠. 성취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요, 기성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불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성 조건은 뭐고, 불능 조건은 뭐죠? 기성은 뭐고, 불능은 뭐예요? 기성이란 게 뭐예요? 기성복. 이러면 혹시 옷 다 기성복 아니세요? 아, 이거 맞춤이에요? 아,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거 산 거예요? 기성이죠? 기성은 이미 만들어진 거죠, 이미. 이미. 그래서 이걸 뭐란다? 이미 성취됐다. 이미 성취됐다. 이미. 작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것을 말한다. 기성 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능 뭐죠? 불능? 불능은 뭐죠? 불능. 야, 쟤는 구제 불능이야. 그런 말이에요? 안 해요? 하죠. 구제 불능이다. 구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불능이란 말이 뭐죠? 꽝이다. 이 말이죠. 도대체가 조건은 뭐다? 조건은 성취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조건이 성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취될 수 없다. 그걸 불능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다? 조건이잖아요. 조건은 뭐다? 효력이죠. 그러니까요, 효력이 이미 성취됐다 이 말이죠. 효력이 절대로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이 기성조건이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이 말이죠. 여기는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 여기는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플러스라기보다는요, 뭐 곱하기인데요. 똑같아요. 알겠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봐요. 정지 조건은 뭐라고 했죠? 정지 조건은 효력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뭐다? 플러스죠. 정지 조건은 뭐다? 플러스. 정지 조건은 뭐다? 플러스.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은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뭐요? 마이너스. 그래서 해제 조건은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성취했지, 이미 성취. 이미 성취했으니까 기성 조건은 플러스예요. 성취할 수 없다잖아요. 꽝이죠. 꽝.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요, 기성, 이미 성취했죠? 플러스. 정지는 발생이가 플러스. 플러스하고 플러스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이것을 유효라고 그래요. 기성 플러스죠. 해제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요? 마이너스 무효라고 그래요. 불능 조건 마이너스죠. 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유효라고 그래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이거요, 유효를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요, 가장 쉽게 나온 게 이게 나와요. 가장 쉽게 나오면. 그래서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고,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효란 말이에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불능조건이
정치 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요, 이것을 이제 암기하는 사람은 아주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모든 민법 선생님들이요 가르칠 때 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여기가 기, 기, 정, 조, 기, 해, 무, 불, 해, 조, 불, 정, 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가르치면 앞에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는 것은 참 좋아. 알겠죠? 그런데요, 나중에 이것을 말을 풀었을 때 의미, 풀었으면은 헷갈려. 말을 풀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정지 조건이 앞에 나오고, 기성 조건이 뒤에 나와. 말을 풀었었으면은. 그러면 헷갈려. 그냥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생각을 하면, 자꾸 이제 듣다 보면 다 알게 되는데, 정지는 꽝이랑 정지는 멈춰 있다는 게 아니고, 현재는 정지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현재 정지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발생 몇 개 더 해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발생이고, 해제는 소멸이고, 발생이니까 뭐, 플러스, 해제니까 마이너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미. 그럼 기성이죠. 과거. 이미. 이미 만들어진 옷. 기성복이잖아요. 이미. 기성이죠. 그러면 플러스. 도대체 성취할 수 없대. 그럼 뭐죠? 꽝이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다시. 이미 성취. 뭐? 플러스. 기성조건. 성취할 수 없어. 불능. 마이너스. 정지는 발생해. 그러니까 뭐? 플러스. 해제는 소멸이니까 마이너스죠.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만약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정지 조건이 먼저 나온다니까? 알겠죠? 그럼 뭐? 플러스. 그 정지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풀어서 쓰면은 뒤에 글자가 먼저 나오고 앞에 글자가 뒤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 정, 조, 기, 해, 무, 이건 좋은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하도 뭐,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나와있을 때는 의미가 있어. 그런데 시험에 뭐라 나오냐? 예전에는 기, 정, 조,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요즘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가 이미 성취된 경우, 이렇게 거꾸로 나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지 조건이 나왔네? 이미 성취인데 기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정기야, 기정이야? 골치 아프잖아.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읽어. 성취할 수 없으면 마이너스. 이미 성취했으면 플러스. 이미 성취한 것은 기성. 성취할 수 없으면 불능. 이렇게 그냥 암기하면 돼. 그래, 읽으면서 그냥 하는 거야. 읽으면서.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네? 해제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네? 아, 플러스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네, 이렇게.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 이 표를 지금 당장 암기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미 성취됐다, 기성. 성취할 수 없다, 불능. 불능은 마이너스. 성취는 플러스. 정지는 발생이니까 플러스. 해제는 소멸이니까 마이너스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무슨 말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자꾸 두 문자 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요,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무슨 글자를 따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해력이 딸리는 거예요. 우리 공부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공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두 문자 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암기할 시간에 한 번 더 이해하는 게 빨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강의를 지금 했는데,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이 지금 이 시간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아직 법이요?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3월, 4월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번 달에, 뭐죠? 1월 달에 강의했던 것도 생각이 난단 말이죠. 왜요? 집에서 동영상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용어들도 익숙하고 들었던 것이 이해가 되니까 무슨 질문을 했을 때, 대충 그건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한다는 것은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문자를 따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먼저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안 되죠? 그러면 암기해야 돼요. 뭐, 두 문자를 따든 마든. 왜냐면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올바로 의미를 알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100번 들으니까 암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요, 점수를 참 많이 맞아. 근데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 그리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얘기해. 그건 맞아. 틀려. 이건 얘기하는데 왜 맞아 물어보면 대답을 못했죠. 왜요?
이분은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해는 방금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의미를 아는 것 이해. 하나는 안 되니까 2판, 4판. 100번 들어서 그냥 100번 듣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암기가 돼버렸죠. 암기가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올바로 이해는 안 됐으니까 설명을 못해. 그런데 아무튼 그 지문이 나오면 틀리지는 않아.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자격증 시험은 꾸준함, 성실함이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아무튼 이래저래 60점 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있잖아요. 두 문자 가지고 달려들면 그건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것은 왜냐하면 감옥이 민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감옥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힘들어.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봐봐. 내가요. 지금부터 조건은 법률이라는 설명을 해요. 한 여자가요. A라는 여자가요. B라는 여자하고 둘이 데이트하는데 A라는 여자하고 B라는 남자하고 데이트하는데요. A란 남자고 B란 여자고 A란 남자가요 B란 여자한테 야 우리 결혼하자 그래요. 우리 사귄 것하고 결혼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보통 사귀면 꼭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자 그러니까 B가 뭐라고 그래요? 응 알았어. 그러면 해가 서쪽에서 뜰 때 연락해. 그럼 그때 결혼하게 이렇게. 결혼 안 한다는 게 아니죠. 하죠. 언제? 서쪽에서 뜨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서쪽에서 해가 뜰 때까지는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정지 조건. 해가 서쪽에 뜰 때까지는 성취가 뭐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해가 그걸 성취죠. 그런데 뜨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건 정지죠. 알겠죠? 해 쪽에서 서쪽에서 뜨면 결혼한다는 거죠? 그런데 해는 어디서 떠? 동쪽이죠. 그래서 서쪽에서 뜰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기성이다 불능이다. 그래서 불능이면서 정지죠.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 나는 너하고 결혼하기 싫어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너하고 결혼하기 싫어. 어?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만약에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요 좀 더 어떤 겸양의 의미로 말을 할 때 조건이란 말을 자주 써. 자, 다 볼까요 다시요? 자, 지금 정지 조건 봐봐. 여러분의 아이가요, 지금요, 게임을 하고 있어.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뭐라고 한다? 너 엄마 밥상 차릴 때까지만 게임해. 정지 조건이다, 해지 조건이다. 이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생각을 해봐. 게임하고 있다잖아요. 효력이 지금 있어, 없어? 아, 효력이 있잖아요. 효력이 있으면 정지 조건이 절대로 안 돼. 어? 아, 게임하고 있잖아요. 엄마 밥상 차리면 게임 그만하라고.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런 우리가요, 거의 대부분 하는 말들이 다 조건으로 말을 많이 해요. 애가 얘기해, 애가. 뭐라 그래? 엄마, 나 게임하면 안 돼요? 지금 게임 시작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여기는 절대로 올 수가 없어. 안 했으니까. 엄마, 뭐라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너 숙제 끝나고 해. 숙제. 숙제가 끝나는 것이 청취죠. 숙제 끝날 때까지는 게임한다 못한다. 그럼 끝나면 뭐를 해? 하죠.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아니에요. 정지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별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지금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무슨 조건밖에 안 나와? 정지 조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럼 뭐? 해제 조건.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차 사줄게. 어? 정지다 해제다. 합격했어 안 했어 지금? 아 그러니까 해제는 나올 수가 없죠. 어? 아직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격하면은 차 사준다잖아요. 차를 뺏어간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죠. 너 이 차 타고 다녀. 시험 끝나면 차 돌려줘. 너 이 차 타고 다녀. 왜?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차 타고 남편이 그러죠? 너 이 차 내 차 타고 다녀. 내가 버스 타고 다닐게 이렇게. 그리고 시험 끝나면 줘. 시험 끝나면. 지금 차 타고 다니 안 타고 다녀? 타고 다니죠. 시험 끝나면 줘야 되겠죠. 무슨 조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원래 이제 시험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조건은 아니고 기한이지만 이제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죠. 너 시험이 끝나면 그러면 안 되겠네. 시험 합격하면 돌려줘. 그러면 조건이죠. 시험이 끝나면 그러면 기한이죠. 시험은 10월 30일에 딱 치니까 정확하게 알죠? 너 시험 합격하면 돌려줘. 너 공부해. 공부해. 내가 합격할 때까지 돈 대줄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합격할 때. 그러면 합격하면 더 이상 줘, 안 줘? 무슨 조건? 아, 해제 조건이잖아요. 지금 돈 준다잖아요, 동포 여러분. 어? 지금 돈 준다잖아요.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그럼 합격하면 더 줘, 안 줘? 안 주니까, 합격하면 안 주니까 해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지금? 어? 너 시험 합격만 해. 사무실 차려줄게. 시험 합격만 해. 사무실 차려줄게. 무슨 조건? 아, 정지 조건이죠. 지금 사무실 있어, 없어? 언제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정지 조건 아니에요. 응? 그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아, 이게 정지 조건이고 이게 해제 조건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응? 이러면 이렇게 하죠. 야, 너 뭐뭐 하려면 운동으로 갈래? 아침에 일찍 가려면 운동 가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면 간다잖아요. 아직 운동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뭐예요? 정지 조건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면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우리가 정지냐, 해제냐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한데, 지금 현재 뭔가 있다가 못하게 되면 뭐? 해제. 지금 아무것도 없다가 나중에 하게 되면 뭐? 정지라면, 정지. 알겠죠? 그런데 왜냐면, 말이 정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조금 우리하고,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좀 맞지 않아가지고, 좀 감이 조금 빨리 안 올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하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말이죠. 봐봐요. 봐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둘이 임대차 계약, 월세 계약을 한단 말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임차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응?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집주인, 땅주인이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조건이다, 기한이다. 뭘 떨어? 내가 죽는다니까 무서워요? 이러면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이, 뭐죠?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죠. 기한. 불확정 기한. 사람은 무조건 죽는다.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니까요. 물론 나무가 800년 사는 것도 있더라고요. 1000년 사는 것도 있고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두 번째요. 언제까지, 기간은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물어봤어.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내가 이 땅 너한테 팔 때까지. 조건이냐, 기한이다. 여러분, 팔지, 안 팔지 알아, 몰라? 모르죠. 팔찌 안 팔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 그것을 뭐라 한다?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간의 정함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그 사람이 팔찌 안 팔찌 어떻게 하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요. 딱 들어봤을 때, 아, 그거는 분명히 일어날 것 같다. 어, 그건 분명히 일어났는데, 분명히. 그러면 그건 뭐다? 기한. 그거 팔, 꼭 파나? 어째 판다 해서 꼭 파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뭐다? 조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것은 여러분요, 나중에 기본서 나와가지고 한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건하고 기한에서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모르니까 뭐가 안 된다. 조건하고 기한하고 설명하면 항상 어렵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럼 다시. 그러면 기한은 뭐냐? 기한은요, 기한의 이익이 있어. 기한의 이익,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포기가 있어.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기한은. 기한은 뭐라고요? 확실한 거죠. 자, 여기. 자요, 갑이요.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 이자 100만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쓰라고. 그런데 갑자기 갑이요,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돈 갚으라고 그래. 을한테 돈 갚으라고 그래. 10월 1일까지 딱 정해졌으니까 기한이죠. 왜? 왜 기한이다? 확실하니까. 가슴, 여러분요. 동포 여러분. 강의는 듣고 계시죠? 어? 아, 우리 기한은 뭐라고? 확신. 조건은? 불확신. 오케이. 날짜, 날짜. 달력을 기준으로 한 것은 다 기한이에요. 달력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알겠죠? 어? 우리요. 뭐죠? 12월 마지막 날 보자. 12월 마지막 날 언제예요? 12월 31일이잖아요. 돌아와 안 돌아와?
그때까지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 죽으면 어떡해요? 그건 네 사정이고. 알겠죠? 어? 12월 30일은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오죠. 그러니까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1월 1일부터 10월 30일, 10월 1일까지 기한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걸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가비을한테 5월 1일 날 갑자기 10월 1일까지 돈 쓰라고 해놓고 5월 1일 날 갑자기 돈 갚으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이 의리예요. 여러분이 의리예요? 여러분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아니, 내 말 어려워요? 어? 내가 이러면한테 돈 이렇게 빌려줬어. 10월 1일까지 돈 쓰라고. 근데 내가 갑자기 뭐라 한다, 돌변해가 있어. 오늘 5월 1일인데, 야, 돈 좀 갚아줘.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 응, 알았어, 그래요. 오, 나 돈 없는데 10월 1일 날 갚기로 했는데 그래요? 10월 1일 날 갚기로 했죠? 그래서 언제 갚는다? 10월 1일 날 갚는다. 어? 그것을 뭐라 한다? 을은 뭐가 있다? 기한에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한다? 야, 무슨 말이야. 10월 1일 날 갚기로 했는데. 이렇게. 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죠? 포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로또에 당첨, 로또에. 로또에 당첨됐어, 을이. 그러면 30억 로또에 당첨됐는데 이 1억을 굳이 10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당장 갚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원래요, 갑이 돈을 갚으러 가면 나는 10월 1일 날 갚겠다고 해서 버틸 수 있죠? 버티는 걸 말한다? 기한의 이익이죠. 그건 내가 지금 오늘, 오늘 현재 로또에 당첨됐죠? 오늘 당장 돈을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것을 여기까지 버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당장 돈을 갚을 수 있다. 그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5월 1일 날 돈을 딱 갚아버리면 을은 좋을지 모르죠. 그런데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 아, 갑이 손해죠. 왜? 뭘 못 받으니까. 이자 못 받으니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포기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얼마를 줘야 된다? 얼마? 500만 원.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5개월 100만 원, 이자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1억 500을 주고 포기한다 이 말이죠. 다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때는 뭐? 손해를 배상. 자, 기한의 상실. 상실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어. 한 달에 이자 100만 원씩으로. 그래가지고 불안하니까 갑이 을의 집 있죠. 을의 집 3층짜리를 담보로 잡았어. 저당을 잡았어. 저당을. 담보로 잡았어. 3층짜리 건물을. 어?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채무자죠. 그런데 이 채무자가요. 채무자가 실수로 이 건물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을 시켜. 손상, 감소, 멸실. 그러니까요. 이게 한 층당 1억짜리야. 1억짜리. 3억짜리 건물이에요. 그런데 을이요. 부부싸움이라고 3층을 불질러버렸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남아있는 게 2억이죠. 2억이죠? 그럼 2억인데요 그럼 갑이요? 갑이 그럼 아직은 이 사람이 1억을 받을 길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왜? 경미하면 2억이니까 1억은 받아오니까. 그래서요 며칠 있다가 갑이 을을 만났죠. 을을 만나서 을한테 갑이 을한테 물어보죠. 야, 니네 이제 부부간에 하이했냐? 그랬더니 아니, 어느 쪽이 한산하고 다음 한 번 더 싸우려고 그러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갑은 싸우면 또 2층 날아가겠네? 2층 날아가면 그러면 어때요? 돈 받을 길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겠죠. 여러분 2층 날아가면 이게 1억짜리가 돼요? 5천만 원짜리도 안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은 채권자가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죠. 원래 어떻게 돼? 갑이 을한테 5월 1일 날 돈을 갚으러 가면 을은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돈을 언제 갚겠다? 10월 1일 날 갚겠다고 버틸 수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죠. 기한의 이익. 알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누가 지금 잘못했어? 누가? 을이 지금 잘못했죠? 그냥 원래 을이 갑이 을한테 너 오늘 돈 갚아. 5월 1일 날. 너 돈 갚아. 그러면 을은 나는 돈 갚을 수 없어. 10월 1일 날 갚을 거야. 이렇게 버틸 수 있잖아요. 10월 1일 날. 그걸 기한의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담보를 손상시켰죠. 그럼 누가 불안해? 채권자가 불안하잖아요. 채권자가 나 10월 1일까지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나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 너 오늘 당장 돈 갚어. 그럼 오늘 당장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한의 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애야죠, 없애야죠. 기한의 이익이 있으면 돈 안 갚는단 말이니까. 기한의 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돈 갚을 날짜가 10월 1일이 돼야 돼, 5월 1일이 돼야 돼? 5월 1일. 그러니까 5월 1일에서 10월 1일이 없어져. 그걸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오늘 당장 돈을 갚아라 이런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당장 돈을 갚아라.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 왜? 10월 1일이 아니고 돈 갚을 날짜가 언제다? 5월 1일이죠? 오늘이 5월 1일이 아니야. 오늘이. 그래서 당장 돈을 갚아?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뭐가 있다? 기한의 이익이 있다. 두 번째, 기한의 이익이 뭐가 된다?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기한의 이익이 뭐가 될 수 있어? 상실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하는 것은 뭐다? 채무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다? 그러면 당장 돈을 갚아라. 아시겠죠? 그걸 뭐라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청구권. 즉시 변제. 당장 돈 갚아.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 맨 마지막 쪽 29페이지 보면 기한의 이익이 있고 기한의 이익에 포기가 있고 기한의 이익에 뭐가 있다? 상실이 있죠. 아시겠죠? 읽어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뭘 볼 거냐면 먼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물권법이에요. 물권법인데 물권법은 뭐 먼저 뭐 물권이 뭐다 이것도 다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요 등기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아야 돼. 등기.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를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잠깐 쉬었다가요 등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